와, 이건 끝났다. 진짜 다양한 친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애니멀로 TV. 애니멀로 TV의 테들 특혜입니다. 자, 드디어 저희가 마지막 어항이죠? 네. 예, 마지막 야생 구피 어항인데 이제 물을 빼주려고 하다가 한번 보실까요? 야구. 야생 구피. 예. 우와. 많이 자라서 색깔들이 진짜. 그때 대왕 구피들부터. 예. 새끼들이 자란 애들이 굉장히 지금 특이한 애가 많아요. 수컷 특이한 애들이 많은데. 가셔서 보셔야겠다 이전에서. 예. 수컷도 있고 암컷도 있어. 진짜 이상한 노란 꼬리도 있고요. 예. 여기 있어.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을 빼주려다가 그냥 이제 이전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현 상태를 좀 그래도 보여드려야 돼요. 낱낱이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블라인드를 안 쳐놓고 계속 이전을 하다 보니까 해가 많이 들었어요. 그쵸? 그래서 12기가 이렇게 많이 꼈는데. 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과기랑 다 해놓고, 네. 조명 타이머 해놓고, 네. 그 다음에 먹이는 계속 줬습니다. 네, 먹이는 계속 줘서 아직도 건강하게 잘 살아있습니다. 그쵸? 맞아요. 요건 지금까지 30큐브 하이 어항에서 키웠는데, 지금 가서 좀 큰 곳에서. 두자 하이가 될 거예요. 거기서 레이아웃 좀 제대로 해가지고, 요것도 또 끝까지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피전 구피. 네. 이제 폭번하겠는데? 네. 한번 이전 해볼까요? 네,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새로운 스튜디오에 도착을 했고, 요건 저희가 미리 좀 세팅을 해놓은 거죠? 그쵸. 예, 아직 백탁기가 조금 있어요. 있어요. 네, 조금. 제가 아까 수초 심느라 좀 시적거려서 그랬습니다. 아, 예, 분진이 좀 네. 있어서. 저 수초는 저희 메인 어항에 있던 수초 트리밍을 해서 네. 심어준 수초죠? 검정말? 네. 예. 그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신기한 거 같아요. 구피죠, 구피들. 와. 이제 좀 더 번식을 많이 하겠죠? 네. 저 우리 보거 구피 들어갑니다. 보거 구피 옛날에 그거 대왕 구피. 네, 구피죠, 구피들입니다. 구피죠, 구피들의 후예들. 그렇죠? 네. 수컷들도 패턴이 굉장히 특이하고 얘는 아예 모자이크 옛날에 그런 무늬가 나고. 야, 이거 또 있나요? 특이한 게 많아. 아직 있어요. 특이한 게 엄청 많은 거. 얘는 노란 꼬리 가진 암컷. 저 이 구피가 제일 신기한 거 같은데. 이 구피요? 저거. 네. 이거 구피죠 구피 중에서 딱 세 마리 나왔습니다. 지금 새끼들 중에. 네.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몸통에는 코브라 무늬 있고 꼬리는 동그랗고 암컷이죠? 예. 수컷인가? 지금 앞모습을 봐서 모르겠는데 얘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수컷? 암컷? 수컷? 마지막으로 나비 한 마리 들어올게요. 나비? 나비는 이끼 관리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끝입니까? 예, 끝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쨌든 처음 물을 세팅을 했으니까 지라세균 네. 터보스타드 700 넣어주겠습니다. 넣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 안 맡아도 되죠? 아, 맡아보세요. 아, 싫어요. 냉장 보관 중이었죠? 네. 이야, 지라세균아, 정착해라. 자,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쵸? 네. 백탁이 많이 잡혔죠? 네. 네. 확실히 터보스타트는 대박인 것 같아요. 네. 네. 지라세균이 정착 잘 된 것 같고. 네. 네. 이거 이 친구를 보고 좀 그랬잖아요. 이거 뭐 넣은 거 아니냐? 놀랬죠. 많이 놀랬어요. 서로 몰래 넣고 야생 구피인 척 하는 거 놀리려고 네. 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거. 이거 완전 하프온 느낌이잖아요. 네, 몸통에도 그냥. 색깔이 있는데. 네. 서로가 저희가 막 장난하지 말자 진짜 네. 이랬는데 맞아요. 사실 저희가 이런 구피를 키운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 수컷도 보시면
좀 수컷들도 약간 특이한 거죠, 저 정도면. 그쵸, 수컷. 그쵸? 이런 저 보세요. 저. 이런 수컷. 지금 오고 있는 거. 얘요. 예. 이런 수컷도 몸통 보면. 예, 몸통이랑 꼬리랑. 예. 구피장 구피들이 어떤 구피들이 나올지 모르는 그런 재미가 좀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처음에 최초에 그렇게 풀렸을 때 또 어떤 개체들이 풀렸는지 모르고 그 안에서 또 번식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맞죠. 섞이기도 예. 하고 그리고, 막 계속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리고 저 친구 얘가 예. 옛날에 그 대왕 그거 아닌가요? 맞아요. 퇴근해도 되나 이제? 네 이제 퇴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건 끝났다. 여러분 레전드입니다. 네. 배가 홀쭉해졌는데? 또 새끼 났나? 새끼는 계속 낳고 있는 것 같고요. 어항이 커졌으니까 더 잘 자랄 네.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애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여기서? 저요? 네. 저는 일단은 저게 암컷이면 요거. 얘요? 예. 네. 암컷이라면 태도님은 요 친구가 제일 마음에 든다고 하시네요. 저 약간 표범 같은 무늬 맞죠? 저희가 신기했던 그거 요거요. 예. 예. 저도 예. 얘네가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수컷은 네. 뭐 보지 못했던 뭐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개체가 저는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믿기지가 않는다 그래야 되나? 예. 그리고 특이한 거는 또 이런 완전 와이드 타입 개체 암컷들 같이 꼬리에 무늬가 아예 없는 애들도 있어요. 암컷이 예. 이런 애들. 예. 저는 다 저런 애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네. 뭔가 야생이라. 진짜 희한한 애들 많이 나오네요. 네. 얘도 진짜 큰 암컷인데 그렇죠? 네. 그때 좀 깜짝 놀랐어요. 얘였나? 아 얘도 한번 놀랬던 애고. 쟤도 네. 한번 놀랬던 애고. 예. 네. 쟤가 진짜 놀랬던 애고. 네. 진짜 오랜만에 저게 냉장도 줬습니다. 네, 구피한테. 예. 네. 잘 먹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야생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더 좋아하지 않을까. 잘 먹는다. 네. 저희 유일한 구피여왕, 구피천에서만 잡은 구피여왕이죠. 네. 그래서 뭐 더 추가하는 것도 없이 어떻게 번식하고 어떤 개체들이 생겨나는지 꾸준하게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거의 다 이제 완료가 됐는데 완성되면 또 라이브 방송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튜디오. 네, 네. 예. 진짜 다양한 새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구피천 구피들은 진짜 키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네요. 구피천 어항 궁금해하셨던 분들 많은데 꾸준하게 또 업로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광폭으로 올리니까 상당히 애들이 또 번식을 잘할 것 같습니다. 30큐브에서 그렇죠? 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TV의 테드 DK였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 TV